이상하게 제가 여배우들이랑 같이 할때 케미도 더 좋았던 것 같고, 맞아요. 네, 이런 작품 그동안에 했던 거 보면은 이런 결과적인 물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서, 뭐 전작도 그랬긴 했지만 이번 작품 같은 경우도 정말 여자 셋이 나오는 거는 되게 오랜만에, 고양이를 부탁해라는 영화 이후에 정말 오랜만에 하는 것 같고, 또 제가 여기서 또 막내이다 보니까 되게 기댈 수도 있고 뭔가 되게 마음이 되게 편하고 좋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도 정말 잘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. 네. 그 사실 이효원 씨는 정말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을 통해서 스펙트럼을 넓혀가고 있는 배우분 중에 한 분인데, 이번에, 그래서일까요? 이번 역할은 정말 빈틈 있는 생활 연기를 보여주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, 라미란 씨 옆에서 지켜봤을 때, 아니, 근데 네. 그 정말 라미란 언니는 생활 연기의 달인이시잖아요.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. 아무래도 제가 하는 걸 보면은 허점이 굉장히 많이 보이실 거예요. 그리고 촬영하면서도 자꾸 저에게 이렇게 따라해보라고 하시는데 제가 정말 부끄러움이 많거든요. 그래서 되게 못하겠. 뭐를 따라해보라 그러던가요? 막 애교 같은 거, 막 혀짧은 소리 같은 거 하라고 하는데 제가 그건 정말 못하겠더라고요. 근데 정말 너무 잘하시니까 저도 열심히 라미란 씨, 해야죠. 생활 애교 어떤 걸 따라하라 그러신 거예요? 아, 그거 뭐 그냥 쓸데없는 거고요. 아니 그 정혜라는 인물이 이제 사실 이제 그 원작에서도 그렇고 저희 드라마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되게 차갑고 도도하고 뭐 이런 인물일 것 같은데 이렇게 무너지는 타이밍들이 있죠. 있어요. 근데 그러니까 저첫 리딩할 때 정 씨가 되게 어려워, 요원 씨가 어려워하더라고요. 그래서 자기는 이런 거 못하겠다고. 그래서 뭐술 취해서 뭐 주사를 부린 장면이나 이런 것들을 못 하겠다고. 그래서 이제 제가 거의 촬영할 네. 때 이제 따라해 보라고 까까까까 뭐 이런 거해 보라고. 지금 기자님들 네. 많이 놀라셨어요. 예. 네. 저저저 많이 먹었죠요. 뭐 이런 걸좀해 보라고 그랬는데 막 그냥 이렇게 웃기만 하고 근데 딱 슛이 들어가니까 아, 이렇게 본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. 네, 그러니까 잘하죠. 빈틈 있는 생활 연기가 아니라 빈틈 없는 생활 연기를 예, 빈틈 없이 해준 것 같아요. 그래서 아, 되게 멋집니다. 애교 부리고 막 이런 식인데 되게 섹시하게 막 하고, 예, 되게 섹시하더라고요. 정말. 섹시까지. 자, 지금 그 라미란 씨가 꾹꾹 깨깨 하실.